피리미딘, 피리미다인. 피리미다인 분자는 바로 시토신. 자, 이 순서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우라실부터 먼저 나옵니다. 우라실, 시토신, 티민. 자, 표리는 아데닌, 구아닌. 예. 이거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쪽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쪽에서 R5P에서 PRPP에서 자, 모든 게, 자, 그때 빨리 해줄게요. R5P에서, 그 다음에 할아버지들이 누구냐 하면, 포스포 리보실 파이로 포스파이드에서, 포스포 리보실 아민에서 IMP가 나와요. 이거 다 하셔야 돼요. 네, 이 뿔이요. 그래서 따라서 R5P. 이게 바로 리보스요. 지금 계속 그랬던 이 옹악형이요, 리보스. 이거 리보스요, 다. 이제 다 뿌리를 다 뽑아요. 그 다음 피리미다인은 뭐가 되느냐 하면 피리미다인 우라실 시토신 티민인데 이건 오로토 모노포스파이드가 할아버지요. 예. 그래서 자 일단 요 기원을 찾으면 자 이렇게 자 지금 요 고리에서 오각형 육각형 계속 나와요. 예. 이건 자 염기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원소가, 요건 질소가 되고, 요건 질소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산소 이중계라 붙고, 예. 그 다음에 이쪽은 다 카본이에요. 자, 이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요 분자들, 요 분자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어디죠? 아, 뭐다 했는데 뭐그그자 이거 아스파르테이트 왔어요. ASPS 왔어요. 그 다음에 이 N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글루타민에서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C가 있잖아. 요 빠뜨렸는데 요 C가 있죠. 요 C하고 O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이산화탄소에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두 개가 붙은 요 형태로 오는 기원 물질이 뭐냐면 카르마 모일이요. 카르마 모일 포스페이트요. 됐죠? 예. 네. 이 기원을 알아야 돼요. 예. 네. 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퓨린, 피리미드 생합성은 내가 이 진도 하면서 DNA 하면서도 다시 한번 할 생각이에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